오빠가 많이 좋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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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꽂히면 약간 웨딩 느낌인데? 진짜 웨딩 촬영하나? 네. 혹시 붙이니까? 뭐 찍길래 저렇게 예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셔요. 어머! 야, 최고다 진짜. 저렇게 좋을까요? 부끄러워한다 오늘. 안녕하세요. 오빠. 어머.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예요. 와. 제 남자친구예요. 어 설레임 멘트. 저럴 때 막 심쿵하지 않아? 내가 얘기하면서 내 남자친구예요. 맞아 맞아. 남자친구. 부끄러워한다 오늘. 와. 야. 좀 기다리는. 왜 이렇게 짓밝아졌어? 어? 쑥스러워서. 메이크업 받는 거 오늘 처음 봐요. 오늘 왜 이렇게 더 멋있어요? 어?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니요, 사랑이 더 이쁜데. 아, 좀 늘었어요. 표현을 할 줄 알잖아,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멘트 주고받고 난리 났네요. 오늘 컨디션 어때? 좋아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디자이너 쌤이? 어? 왜? 디자이너 쌤이 진짜 신랑 수업 찐팬이세요. 진짜 정말로. 근데 때마침 약간 발레리나 컨셉으로 화보를 찍어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죠. 어머! 아 이뻐! 아 지금 뭐 화보 촬영하는구나. 소품 자체가 화사하네. 어머 대박이다. 사랑이가 혼자 가는 것보다 제가 이참에 조금 옆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외조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대범 씨는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외조하러 왔다. 너무 잘하셨어요. 외조 잘해야죠. 예. 이거는 근데 내가 혹시 붓기 이런 것 때문에 얼음팩을 내가 또 준비했는데. 아, 센스 생일! 아, 저런 거 찾아봤죠, 또. 그래, 그래, 잘했다. 짜란, 이게 좋아. 귀여워. 이게 좋아, 수박. 근데 화장 전에 왔어야 되는 건데, 너무. 화장 후에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좀 늦었어요. 아이고. 똥멍청이, 똥멍청이. 근데 메이크업 해가지고, 이거는 할 수 없겠다. 붓기. 붓기에 좋은 차. 또 준비했죠. 그렇지, 차. 아우. 세상에 뭐야 붓기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아 저 팥이랑 호박 그다음 레몬 조금. 와 아주 뜨거워. 스윗하죠. 네. 요즘 제가 별명 지어준 게 모스윗이에요. 지금 막 사랑 씨는 자랑하고 싶어서 스윗가이라고 지금. 괜찮아 좀. 감사합니다. 아우 센스쟁이다 진짜. 바람직한 외조야. 잘하고 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괜찮아? 맛있어. 저거 어떻게 알았어? 붓기 빼는 차가 있다는 걸? 굉장히 외조를 또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보다 그래. 굉장히 착 몰아서 하면 굉장히 발전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직접 만들어서 제가 찾아서. 저런 거는 원래가 이제 전날 먹어야 돼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전날 먹어야 조금 더 효과가 크죠. 그냥 빈손으로 온 거보다 꼭 안 그래도 얼마나 좋아. 마음 예쁘잖아.